포지션을 좀 정할 거예요. 셋셋셋 갈 거거든요. 아홉 명이니까. 어, 전국 세븐하고 불타오르네랑 이게 한 팀. 그 다음에 슈퍼샤이 한 팀. 그 다음에 밀스 챌린지 한 팀. 이렇게 정할 거예요. 아, 나, 아, 저, 나도 그러면 슈퍼샤이 남자고 그치, 그럼. 사명 거. 사명 별로 붙을 사람. 내가 어떻게 붙을 사람. 어, 붙으세요. 저희, 저는 셋. 이렇게 셋. 저희 이렇게 셋이 여자이고요. 슈퍼샤이. 여기는 남자이고요. 여자는. 어.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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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래? 볼래요? 누가 이거? 쳐본 적이 없어요. 그냥 밀려서 왔어요. 그 로봇 이거 막. 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대대신가? 근데 그거는 좀이 좀 나름 쉬워가지고 세븐 이런 거 같은 거 팔국무니까. 중학교 때 형들 졸업식 그때 졸업식 때야 우리가 나이 졸업식 근데 자주 캔디 그거랑. 뭐였지? 그 막 뛰는 거 있었는데 아 크레용파? 아 크레용파 와 아직 뭐 그런 친구 있어요 아 Monday Tuesday Wednesday 한 번 더? 차고? 지금 어깨 내리차고? 하나 땅 셋 넷 땅 다섯 여섯 일곱 뒤로 하나 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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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저희가 저기 두 개랑 다르게 멋있게 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약간 부담이 좀 있는. 너가 전국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 진짜. 소위 매력 포인트 팀 받았어요. 좀 멋? 멋? 아 근데 남자 원래 춤추는 게 진짜 멋있게 쳐야 되잖아요. 남자 춤추는데 귀엽게 칠 수 없으니까 좀 몽치들끼리 여기 모이게 됐는데 한번 노력해서 재밌는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수해도 그냥 좋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춤을 처음 춰보는 거다 보니까 못 춰도 그냥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자팀 나 여자팀 할 수 있는데 자, 다시 준비 다음 스파이어 생각보다 서울하게 잘했어요. 네, 뭐 제일 잘한다는 그냥 우영이가 그냥 있어. 오늘 바로 물 만난 고기처럼 자기가 신나서 막 하더라고. 한 번씩 그냥 군대 다닐 때 봤어가지고 창피함 정식고 열심히 하고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지명받은 선수 중에 거대한 사람이 두 명 있는데 그 두 명이 상큼한 걸그룹 노래를 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냥 포인트가 꼭 한번 재밌게 잘 해보겠습니다. 많은 기대는 아니더라도 조금 기대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를 먼저 할 건데 이거를 처음에 일단 1년만 쓸게요. 1년만 쓸 건데 가운데 쓰시면 되시나요? 1년 반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순으로 하려고 제가 했는데 이걸로 가고 나이 순으로 아니고 그리고 그런데 같이 이때부터 이렇게 들었죠. 이렇게 시작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띵띵띵띵띵
띵 띵 엉덩이가 이렇게 네 약간 이렇게 띵이 왔어요. 저희 제일 나은 팀. 저도 저희 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제가 상점인 게 안 나아요. 한 4년? 5년 막? 저는 초등학교 한 4학년? 그때 맞죠. 머리 움직이도 힘든 건 야구도 힘든 것 같아요. 저희가 충분히 전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열정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최선을 다해서 춤 출 테니까 호응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죄송하고 내가 나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봤으면 좋겠어. 네, 봤어. 여기 조명을 꺼주시면 어때요? 여기 위에 어차피 한 번 하는 거고요. 긴장은 안 하는데 춤 틀릴까 봐. 생각보다 조명이 엄청 세서 경기했을 때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눈이 잘 안 떠져요. 조명 보고 조명이 엄청 세가. 저희 팀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저희 팀. 릴스 팀이 제일 잘. 아 릴스 팀이 제일 잘. 양심이 좀 찔리는데. 아마 김현도 제가 제일 뭉치고. 네. 근데 많이 먹어요. 네? 네. 아, 여기 안에 진짜 많이. 방에서도 항상 춤춰가지고 있는데 경기장을 한다고 하니까 혼자 막 티티 주고 있는 거. 뭐 혹시 뭐 할지 몰라가지고 그거 하고 있었는데 그걸 또 찍었더라고요. 원래 뒤에서 그때 여기다 보여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다니긴 했는데 말해버렸네. 대원이 형 있어가지고 편하게 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무대가 너무 커가지고. 그래도 확실히 그 안무를 좀 많이 빼다 보니까 쉬워져가지고 유명한 것 같아요. 웨이브도 좀 없어졌고 10점 만점에 8점 정도. 100점이라기엔 너무 적은 점수니까 10점이라기엔 좀 많은 점수였어요. 저 그래도 50점. 아 20점 만점 10점? 안무가 더 이어가니까 등 뜨자마자 생각한 게 그냥 즐기고만 그냥 생각을 해가지고 많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커가지고 부끄럽네요. 원래 그게 없었는데 이게 또 제가 또 하도 마태형으로서 또 그냥 빈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의미 있는 걸 선택했습니다. 아 리허설 할 때는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쟤네가 저보고 준다고 막 이래가지고 나 혼자 막 집에서 벽 보고 연습했죠. 저는 여자 팀. 저는 남자 팀. 나 리스요. 말이 안 나와요. 말할 그 말하면 까먹을 것 같아요. 리허설 때보다는 더 잘하겠어요.
심장 BPM 한 3분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맨 처음에 누구야? 귀찮아. 아니야. 기타 취미 해봐요. 별로 안 떨렸어요. 하던 대로 살짝 안 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만족합니다. 저는 약간 틀린 것 같아요.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빨리 끝나가지고 2점 만점에 한 11점 정도. 저는 그래도 한 15점. 생각보다 앞에 있는 팀이 너무 잘 돼가지고 긴장을 했었는데 저희 생각보다 생각보다 잘한 것 같진 않고 아까 나가니까 긴장은 좀 덜 됐어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잘한 것 같아서 다행이고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조금 많이 후련한 상태. 무대 서기 전까지는 되게 긴장 많이 됐는데 막상 이제 무대 서고 노래가 나오니까 그래서 재밌게 잘 마무리했던 것 같아요. 좋았던 경험이랑 추억이 될 것 같아요. 뭐 긴장 안 했는데 후사가 갑자기 좀 두박자 정도 빠르게 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좀 후회는 없어서 좀 재밌게 잘 즐겼다고 생각해서 뜻깊은 경험인 것 같습니다. 행사로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빠른 시일 내에 일본에 빨리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 올 겨울 준비 잘해서 빠르게 야구장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지금 계속 부단 행사로만 인사드리고 있는데 하루빨리 이제 야구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정말 이번 겨울 준비 잘해서 잠실 야구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